자, it's rare 갑니다. rare 무슨 뜻이죠? 희귀한 드문 거죠. 그럼 드문 경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세모자 보면 자, 조종사와 그 다음에 카필럿 하는데 코파일럿, 아 코파일럿이구나 미안합니다. 카필럿 미쳤네 내가. 코파일럿은 이제 동료 조종사니까 이게 부조종사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will become incapacitated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능력하다라고, 무능력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뭘 제외하고 save for란 말은 except for랑 같은 뜻으로서 뭐를 제외하고 something truly nefarious 해서 진정으로 어떤 범죄 같은 거, 그러니까 공중 납치와 같은 그런 범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무능력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 한 가지 예외가 그럼 뭐냐고요? 바로 food poisoning이래요. 흔히 말하는 식중독을 얘기하는 겁니다. As described by a New York Times article from March 1984, 1984년 3월로부터 뉴욕 타임즈에 나온 기사에 서술된 바와 같이 There have been numerous times 간데 여기서 times는 그냥 때, 횟수, 경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경우가 있습니다. When 뭐 할 때 flights 비행이 were put at risk 위험에 빠질 때에 가 엄청나게 있대요. By 무엇에 의해서? Contaminated food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오염된 음식에 의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염된 음식에 의해서 이 비행이 위험에 처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자, 1982년 일단 동그라미 쳐주세요. 1982년에 for example 예를 들면 a flight from Boston to Lisbon 갑니다. 보스턴에서 리스본으로 가는 그 한 비행이 had to return to Massachusetts 하죠. Massachusetts로 돌아와야만 했대요. After 뭐 한 다음에 그 두 조종사와 부조종사가 그리고 그 여섯 명의 다른 사람들이 fell ill 하니까 이거는 병이 든 이겁니다. 조종사가 병이 들고 나니까 비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식중독 얘기했잖아. 그럼 얘네가 지금 뭘 잘못 먹었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지. From 뭐로부터? Eating bad pudding까지요. 그러니까 나쁜 푸딩을 먹고 난 것으로부터 병이 걸려서 얘네가 리스본으로 가야 되는데 리스본으로 못 가고 매사추세츠에서 중도에 내려갔다 이런 얘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975년에는 roughly a third of 칸데 어라는 단어에다가 서수 그 다음 단어 들어가면 이거 분수입니다. 3분의 1입니다. 자, 364명의 비행기에서의 3분의 1이 어디로부터 가고 있는 거? 고잉 도쿄에서 파리로 가고 있는 이 비행이 became 동사입니다. 그래서 질병에 걸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364명 중에 3분의 1이니까 약 한 100명, 120명 정도 되겠죠. 이 사람이 병에 걸렸대요. 뭐 하고 난 다음에 eating eggs 그러니까 달걀을 먹고 난 다음에 이 달걀에 뭐가 들었다? containing harmful bacteria 해서 해로운 박테리아를 포함한 이렇게 얘기하죠. 한마디로 음식 잘못 먹어갖고 사람들이 뭐 많이 손상이 났다 이런 얘기예요. The only reason, 그 유일한 이유, 그 조종사와 부조종사는 그러면 didn't get sick? 아프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들의 internal class, 생체 시계는 were on different schedule, 밑줄 꺼주세요. 다른 일정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instead of eating breakfast, 아침 식사를 먹는 대신에 They dined on steak dinner. 그들은 저녁으로 스테이크를 먹었대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아침 식사에서 어떤 파스타가 나왔다 칩시다. 비행기 안에서. 근데 이 기장하고 부기장은 뭘 먹었냐면 저녁으로 나올 스테이크를 먼저 먹었다는 거예요. 알겠죠? 같은 걸 먹어버리게 되면 어떤 일?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예요. 조종사하고 부조종사는 당연히 얘네가 지금 비행기를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가 아프면 당연히 비행기를 못 끌고 가잖아. 맞죠? 근데 이게 아니라 승객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 안에 어떤 의료진이 있으면 어떻게 고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정말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 아니면은 그게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는 만약에 음식 중독에서 식중독이 걸려버리게 되면 아예 비행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진짜로 상황 이해됐어요? 자, 다시 볼게요. 그래서 The Times article 칸에 여기서 Times 텐데치에 나오면 아까 얘기했던 뉴욕타임즈 얘기하는 거예요. 그 타임즈의 기사는
advocated for rules. 어떤 규정에 대해서 advocated대요. 지지했다, 옹호하다. 자, advocate 하는 말은 지지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그 유명한 단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사람의 변에 하고 하는 사람. 변호사. 알겠죠? 미안해요. 근데 여기는 변호사 아니에요. 지지하다, 옹호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어떤 규정에 대해서 타임 기사가 지지했답니다. That prevented pilot and co-pilot 해서 조종사와 부조종사는 뭐 하는 것으로부터 막는 규정은 지지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 빈칸 뒤로 보니까 something not regulated at the time 그 시기에 규정이 되지 않은 어떤 것 그게 바로 빈칸에 들어갈 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음식 자체가 승객하고 그 다음에 조종사와 부조종사 같은 경우에는 음식 자체가 지금 만약에 같이 식중독 걸리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다르게 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야. 자 빈칸 볼게요. 1번 sharing meals 가죠. 음식을 공유하는 것으로부터 앞에 아까 우리 나왔던 prevent 다음에 from 나왔으니까 이건 막아버린다는 얘기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식 공유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라는 거니까 1번이 일단 답이고요. 그 다음 2번은 eating fatty foods라고 하니까 지방이 있는 음식을 먹는다? 이건 또 말이 안 되죠. 지금 상황 자체가 지금 다른 얘기인데. 그 다음에 3번은 taking medication, 약을 먹어야 된다? 약 먹어서 지금 운행이 잘 됐다 이런 얘기도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4번은 using the different table, 다양한 테이블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뭐 네모난 테이블 사용했는데 식중독 걸렸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럼 말도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drinking carbonated water 갑니다. carbonate 무슨 뜻이야? 탄산이죠. 탄산수를 마신다? 그럼 탄산수를 마시는 것으로부터 뭐가 됐다? 그럼 얘네가 탄산수 먹고 나서 식중독 걸렸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1번 바로 넘어갑니다. 이건 별로 얘기할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넘어갑니다.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그 다음 끊어주세요. On the part of the teacher. 자, 거꾸로 해석 들어갈게요. 티처부터 교사의 일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is 동사입니다. A willingness 칸데 willingness는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적극성, 기꺼이 뭐뭐 하는 것 뭐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적극성이라고 해석한 게 제일 빠를 거예요. 뭐 하는 적극성이냐? To show some humility. 약간의 겸손함을 보여주는 적극성. 그 다음 To reveal her struggles. 그녀의 노력을 드러내주는 적극성. 그리고 To attempt. 시도하는 적극성이에요. 뭐 하는 거? Make her life. 그녀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적극성 그리고 그녀의 메시지를 만들어주는 적극성인데 뭐 하도록 일치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이야? 교사는 그러니까 교사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아, 요 글대로 따를게요. 일단은 교사가 일단 겸손해야 되는 적극성이에요. 지금 그 willingness에 초점 두지 말고 알겠죠? 이건 문법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교사가 겸손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사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수업을 잘 가르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아까 우리가 왜 그 학술적 그 뭐 얘기할 때 왜 간결하게 설명한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은요 그러니까 뭔가를 설명할 때 자기가 뭘 많이 알아야 그걸 요약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야. 맞잖아. 그죠? 그래서 겸손하다는 얘기는 내가 낸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학생들 앞에서 내가 권위자라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노력한다는 얘기는 어떻게든 수업을 잘 가르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언행일치예요. 이런 거 있잖아. 학생들이 급한 마음에 무단횡단을 해. 근데 선생님 저걸 보면 야야 그거 무단횡단 일로 와 이 시마 언행이 되겠어 어 무단횡단 돼 알았어 근데 지가 무단횡단해. 이건 언행일치가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교사는 뭔지 여러분들 혹시 중에 교사할 사람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항상 수업은 잘 가르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그 뭐예요? 자기 자신을 항상 낮춰야 돼요. 물론 학생들 앞에서 당당함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당당함하고 자만심하고는 다릅니다. 알겠죠? 그리고 항상 자신이 가지고 있는 품성과 태도가 자신이 내뱉는 말하고 일치가 돼야 돼요. 그게 교사의 본 특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첫 문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지금 willingness라고 했으니까 적극성 그 말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어쨌든 기꺼이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그럼 어법 하나 체크할게요. To show, to reveal, to attempt 이거요. 전부 다 to 부정사 병렬 구조 된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당연히 얘도 만약에 병렬 구조 문제 내면은 to attempt 자리가 문제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to attempt 쓸래 그냥 attempts 쓸래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여기서 지금 she라고 지금 잡은 게 교사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녀는 이 교사는 doesn't have to be perfect.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교사는 will be better teacher. 더 좋은 교사가 돼야 된대요. If 뭐 한다면 she is using her own life. 그녀의 소유하고 있는 어떤 삶을 사용한다면 뭐로써 as a laboratory for her ideas and method. 그래서 그녀의 어떤 이상과 그 다음에 그녀의 어떤 방식을 laboratory 하는 것으로써 일종의 어떤 실험실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계속 끊임없는 연구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자기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 그리고 어떻게 수업을 가르쳐야 될지 그런 어떤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의 실험실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the most superb teachers. 그리고 가장 superb한 교사들은 are the wounded healers라고 얘기합니다. wounded 무슨 뜻이야? 부상당한 건데 뒤에 보니까 힐러가 나오죠. 뭐 힐러가 뭐예요? 치료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확하게 말하면 상처받은 치료자예요. 여러분 학교 현장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사가 상처받을 때가 언제일까?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교사가 상처받을 때가 언제예요? 아니요, 잘린 건 빼고 잘린 건 뺍시다. 아니 잘린 거는 잘린 짓을 했으니까 그거 하는 거고, 아니 기간제 교사 얘기하는 거, 학교 정식 교사 얘기하는 거, 우리나라 기준으로 공교육 임용고시를 통과해서 정식으로 있는 그런 사람 기준 얘기하는 거. 당연히 기간제 이런 사람들 당연히 잘리지 의도치 않게. 상처받은 건 뭐 때문에 상처받아요? 교사가 학교 현장 그대로 생각하면 교장 선생님한테 혼날 때 우리가 학교 관료제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아. 그 얘기를 알아서 한 게 실제 학생은 누구를 제일 많이 상대해요? 교사를 상대해요? 애들을 상대해요? 당연히 애들을 상대하잖아. 그럼 상처받았다는 게 누구한테 상처받았다는 거야? 애들. 그게 간단하면 교사가 왜 상처받아요? 애들이 말 안 들으니까 상처받지. 맞잖아. 근데 치료자는 또 누구를 치료해요? 애들을 마음을 치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사가 상처도 받으면서 애들한테 그 상처도 치료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야. 알겠죠? 이게 앞뒤가 맞잖아. 그지? 그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지만은 교사가 어떻게든 자신 어떤 힘든 상황들이 다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학생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티처예요. 진짜로. 계속 넘어갈게요. 근데 이 superb 하는 말이 훌륭한이란 뜻이야. 그래서 훌륭한 교사는 바로 상처받는 치료자입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냐? The ones, 이런 사람들 whose wisdom is tested in reality. 그들의 지혜가, 여기서 원즈가 티처 얘기하는 건데 그들의 지혜가 검증되는 거예요. In reality, 현실적으로. 교사는, 좋은 교사들은 are always learning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 항상 학습합니다. 뭐 하면서? adapting, 조정하면서. 뭐? what they know, 끊어주세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조정하면서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게 뭐냐면은 내가 영어 얘기할 때 투부 정사를 뭐 5년 전에 이렇게 설명했는데 한 3년 전 아니면 지금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좀 더 간결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고정된 설명이 아니라 변화가 되는 설명이죠. 그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to a world, 세상에 대해. 근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 that keeps changing, 변화하고 있는 세상. 그래서 변화하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adapting, 조정하면서 그들 스스로를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야. 자, 나 잠깐 보세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나 시절의 고등학교 그대로 얘기할게요. 나 시절의 고등학교는 이게 되게 합리적이었어요. 히트가. 아니 애들 때리는 거. 말 안 들으면 때리는 거. 이건 당연한 거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바뀌니까 당연히 뭐가 바뀌어요? 학습자 중심, 학생 인권 조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학생들 때리면 신고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근데 정말 보수적인 쌤들은 뭐 그런 게 어딨어. 애들은 말 두드리면 맞아야 되지. 하는데 그렇게 하면 잘려요. 학교폭력으로 범죄자가 되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그 변화되는 세상에 대해서 쭉 내려가는 거지. 아까 내가 상처받은 치료자가 뭐라고 했어? 때리고 싶은데도 못 때리면 이건 상처받은 거야. 애들이 때려봐야 이 사람 대들기도 하니까. 물론 그건 뭐 서울 강남에는 일어난 일이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변화된 세상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있던 어떤 가치관을 계속 변화시키는 거 그리고 조정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그랬다는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 갈게요. There's nothing worse. 나쁜 건 없어요. 뭐보다 listening to someone who has polished a personal growth speech. 그러니까 뭐보다 나쁜 것은 없다. 누군가의 말을 듣는 건데 이 누군가가 who has polished a personal growth. 해서 개인적인 성장에 대한 말을 세련되게 해주는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것보다 나쁜 것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spiritual sermon. 그러니까 sermon 무슨 뜻이야?
설교죠. 그러니까 영혼의 어떤 설교 that remains static over the years. 여러 해 동안에 어떤 전략으로 남게 되는 영혼에 대한 설교 이런 말을 듣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while religious or academic training, degrees, books, and previous teaching positions are credentials. 근데 이 credential 하는 말은 오른쪽에 나와있죠. 증명서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증명서 한다고 무슨 종이에 뭐 보여주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어떤 보증해주는 거 증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종교적이거나 학술적 훈련이거나 아니면 디그리는 보통 학위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북스는 책이고 그 다음에 이전에 교사로서의 어떤 지위 이런 것들이 하나의 증명서였던 반면 무슨 증명서? That may indicate the highly trained teacher or therapist. 그러니까 매우 훈련된 교사라든지 아니면 치료사라는 것을 보여줄지도 모르는 증명서인 반면 동등하게 중요한 것은 바로 the ways입니다. 어떤 방식이 바로 중요한 건데 이러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뭐를 해줘야 된다. 지속적으로 뭐를 해주는 방식이 이제는 동등하게 중요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앞에 지금 while부터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선생님들 중에 여러분들이 선생님들께 하는 질문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죠. 쓸데없는 질문 중에. 선생님 어느 대학교 나오셨어요? 선생님 교사 얼마 하셨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 애들 학교 어디 보내셨어요? 이거는 그냥 겉에서 드러나는 것밖에 안 돼요. 맞잖아.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서울대학교 나온 학교쌤하고 경북대학교 나온 학교쌤하고 여러분들이 서울대와 경북대를 굳이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보다 좀 더 다른 얘기로 갈게요. 서울대학교 나온 학교쌤하고 대구 가톨릭대학교 나온 학교쌤하고 이것도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전달을 잘 해주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해주고 얼마나 교사로서의 본을 보이냐 그게 중요한 거지 학교 어디 나왔다 해가지고 오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하면 쌤은 겪은 얘기인데 고등학교 때는 쌤 몰랐어요. 고등학교 때는 그런 거 되게 신경 안 썼는데 사실 그런 건 있어요. 아까 내가 수학생 두 명 비교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이 씨바만 하면서 그 쌤은 경북대 수학과 출신이에요. 근데 우리 담임쌤은 학교 물어보니까 학교 대답을 안 하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출신인 거야. 내처럼 이제 대학원 출신이시거든요. 그러면 대학교 오 이럴 수 있는데 학교 얘기를 안 하셔. 그러니까 경북대 수학과 가면 오 하거든요. 근데 가르치는 걸 딱 보니까 진짜 경북대 수학쌤 잘 가르쳐. 그럼 우리는 그런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어. 오 경북대 수학과 역시 다르구나. 짱. 근데 수성구 가면 대부분 학원들이 전부 다 경북대 수학과 경북대 영문학과 하면 전부 다 오 이렇게 해줘요. 나는 솔직히 말하고 나는 한국해양대학교 영어문학과 출신이고 그 다음에 영대 교육대학원 석사 출신이거든요. 근데 한국해양대학교 가면 영문과 하면 사람들 잘 몰라요. 한국해양대학교는 뭐 하는 학교냐면 배 타고 하면서 그 돌아다니는 학교예요. 해운 관련해서 하거든요. 혹시라도 관심 있으면 그 학교 가시면요. 한진중공업이라는 그 거대한 회사가 요즘 뭐 부도 위기에 처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학교 나오면 취업률 100%고요. 연봉 진짜 짱으로 잘 받아요. 왜냐하면 바다에서 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다만 단점은 개인 생활이 없다는 게 단점이지. 왜? 자신의 모든 1년의 모든 대부분의 3분의 2의 삶이 전부 다 바다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배 타고 돌아다니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도 해외를 가더라도 굳이 비행기 안 타고 다 배 타고 돌아다녀요. 정말 좋아. 단점이 아까 개인 생활 못 한다고 하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민서가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한국해양대학교 출신이라서 배를 타고 돌아다니는데 그럼 결혼을 했는데 6개월은 신랑을 못 보는 거야. 진짜 그냥 무슨 망부석처럼 여기 바다 보면서 우리 신랑 언제 오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런 건 똑같은 거죠. 자, 근데 그런 편견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증명서라고 하는 거는 그 학위라든지 아니면 훈련이라든지 얼마나 받았는지 그걸 보여주긴 하지만은 그거만큼 동등하게 중요한 거는 이러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뭘 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던 언행일치라든지 겸손한다라든지 뭐 이런 게 다 적용돼야 된다. 이런 말이 거기 빈칸에 들어가야 돼요. 어쨌든 보기 갑니다. Set high expectation for her students. 그녀의 학생들에게 높은 기대치를 정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학생이 중심이 돼야 되죠. 그러면요. 그 다음 2번은요. Maintain her physical and mental fitness.
그녀의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어떤 적합성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거는 말 그대로 상처받았다 하더라도 계속 자기 마음 멘탈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그 얘기가 지금 나와야 돼요. 학생들이 그만큼 말썽 피우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항상 자신의 평정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얘기도 또 아니야. 그 다음에 3번은 Test her knowledge. 그녀의 지식을 계속 검증해야 됩니다. In the world around her. 그녀 주변에 있는 어떤 삶 속에서. 아까 얘기했잖아. Adaptating what they know to world. 해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계속 조정해 나가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그만큼 이 교사는 그 변화된 삶에서 계속 변화 바꿔나가는 어떤 수업 방식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collaborates with colleagues and go ongoing basis. ongoing basis란 말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동료들과 함께 협력해야 된다. 이거는 교사 간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교사 간에 서로 이제 협력하면서 어떤 수업을 동등하게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 나와야 되고 마지막 5번은요. creates a welcoming environment for all students.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환영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 어느 학교 가면요. 여러분 뉴스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학교 있어요. 등교를 하는데 학교 관악부가 교문 뒤에서 뭐 막 빵빠리 움직이고 막 이렇게 막 하고 학교 선생님이 뭐 이렇게 뭐 어깨 띠면서 아이고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는 학교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학교 있습니까? 없죠. 서울에 그런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아침맞이라고 해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이제 보여주는 학생들과 그 다음에 학교 간의 어떤 그 관계 개선을 위한 그런 거예요. 뭐 취지는 좋은데 관악부 걔네는 문제야. 아침부터 일찍 와가지고 빵빠리 부르고 있어야 돼.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10번 넘어갑니다. 빨리 진행할게요, 이제. 3개 남았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시간 오래 됐어요? 21분이군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Because parents are the intended users of rating card. 여기서 rating은 등급입니다. 자, 부모들이 등급에 의도된 사용자이기 때문에 The ratings, 그 등급은 should be clearly understandable, 명확하게 이해 가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easy, 쉬워야 됩니다. 누구에게? 부모들이 뭐 하도록? To use, 사용하도록. 아마 이거 공TV 이런 거 보면 키즈락 해가지고 왜 등급 설정하는 거 있잖아요. 아, 뭔지 몰라? 공TV 안 해봤어요? 아, 그 보면은 아니 우리 TV나 이런 거 보면은 뭐 TV, 요즘에 이제 스마트 TV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 제한 설정해가지고 12세 이하는 못 보게 하는 거 아니면 15세 이하는 못 보게 하는 그 등급 설정 그거 얘기하는 거 그걸 부모들이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should provide information 정보를 제공해줘야 됩니다. 부모들이 유용한 것이라고 사용되어지는 발견되는 이런 얘기예요. 자, almost all 거의 모든 부모들은 agree 동의합니다. 등급이 아니, 등급 매기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그러나 그러면 이제 좋은 생각이긴 한데 뭔가 단점이 하나 있겠죠. 그죠? 벗이 나왔으면 일단 거기다 반대되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갈게요. Over 3/4 of parents 부모들 중에서 4분의 3 이상은 3/4가 이게 4분의 3입니다. 4분의 3은 say 말합니다. They use the movie ratings 그들이 영화 등급을 사용한다고 뭐 하기 위해서 to guide their family's movie choices 그들의 가족의 영화 선택을 이끌도록 그 등급을 사용한대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아들 딸이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막 너무 잔인하거나 아니면 너무 야하거나 이런 게 나오면은 엄마 아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However 그렇지만 only about half of parents 그들 중에서 겨우 절반이 되는 부모들이 say 이렇게 말을 한대요. They have ever used the music advisories. 그래서 그 음악에서의 어떤 권고사항만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비디오 게임 등급만을 사용하고 또는 텔레비전에 대한 어떤 등급만을 사용한대요. 그럼 우리는 이게 어때서 이게 전부 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분명히 이 필자 입장에서는 이거 말고도 더 많은 등급이 있는 겁니다. 근데 겨우 이것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among parents, 부모들 가운데는 어떤 부모들? 괄호 치세요. Who own televisions with weekly V클릭 하는 거 밑에 나와 있죠? 폭력등을 제어하는 컴퓨터 칩. 이 V가 아마 바이올런트 이걸 겁니다. 그래서 폭력 칩을, V칩을 소유하고 있는 TV를 갖고 있는 이 부모들 가운데는 of half, 절반 이상이 unaware, 밑줄 꺼주세요.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그 특징에 대해서. 아, 그러니까 V칩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어요. 이게 다예요.
V칩이 뭔지 모른다는 거지. 아 무슨 칩이 있으니까 뭐 좋은 거겠네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그 특징에 대해서. 그리고 few parents 그랬죠. 내가 few가 들어가게 되면 거의 뭐 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으니까 부모들이 actively use it, 능동적으로 사용하는 부모들은 거의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V칩 내장돼 있습니다. 폭력물 이거 뭐 하기 위한 겁니다. 네 알겠어요. 그렇지 뿅. 그 다음부터는 다 까먹어. 이게 뭐에 쓰는 건지 몰라. 알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In a recent review of television policy, 텔레비전 정책의 최근 리뷰에 따르면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뭐 다 필요 없고요. 어쨌든 해석은 굳이 얘기하면 연방의사소통위원회 뭐 이런 얘기입니다. Conclude, 결론 내리기를 The evidence, 그 증거, 그 증거는 증거인데 어떤 증거냐? 명확하게 points to one conclusion, 하나의 어떤 결론만을 지적하게 된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the V-chip, 그 V-chip은 is of, 줄 꺼주세요. limited effectiveness죠. 제한된 효율성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in protecting children,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뭐로부터? violent television content, 그러니까 폭력적인 TV 내용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제한된 어떤 그 효과성만 지니게 되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V칩 하니까 그냥 폭력만 제한시킨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등급 얘기한 건 폭력만 등급 얘기한 거 아니잖아. 맞죠?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이런 얘기 하다고 변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좀 야한 거라든지 뭐 이런 게 나오거나 아니면 정말 아이들이 볼 수 없는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까지도 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냥 V칩 하는 거. 아 V칩 폭력 알겠어요? 요것만 딱 설정하고 치우는 거예요. 알겠죠? 자 빈칸 갑니다. 1번 그 미디어는 try to avoid them with clever tactics. 그 현명한 전략들과 함께 그들을 여기서 them 가리키는 거는 뭐냐? 부모를 얘기하는 아 등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등급을 피하려고 노력한다. 그 매체가 그런 전략과 함께 등급을 피하려고 노력한다는 얘기는 그 매체들이 뭔가 좀 약간 야하거나 폭력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등급 설정돼 있으면 그걸 교묘하게 다른 방법으로 바꾼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장면이 있어야 이 프로그램이 적용이 되는데 뭐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Children are not aware of safety feature. 안전 규정에 대해서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이러면 이 글이 뭐가 나와야 돼? 놀이동산 얘기가 나와야 돼, 차라리. 알겠죠? TV 얘기가 아니라. 안전 규정은 뭐예요? 애들이 뭘 타는 데 있어가지고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3번은 They are not as widely used as one might expect. 근데 여기서 one은 일반적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이 예상하는 것만큼 널리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우리가 수치로 얘기했잖아. 절반이 이렇다. 거의 이런 사람 없다. 이런 얘기했잖아. 아니 내장돼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알겠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4번은 movie ratings are becoming less strict than before. 예전보다 이 영화 등급제가 덜 엄격해지고 있다. 그럼 V칩도 없어야 되지. 그 다음에 5번에 부모들은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다. 그 5번은 진짜 개소리예요. 5번은 그들 스스로 소유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만 오직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럼 이 글은 뭐가 나와야 돼요? 다른 아이들한테도 신경을 써줘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그 내용이. 자 아까 얘기했던 limited effectiveness 제일 마지막에 얘기했던 거 그거는 조금 밑줄 꺼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구문 얘기할 때 아까 내가 prevent 잠깐 얘기했었는데 prevent 같은 경우는 알고 있는 사람 알고 있을 거예요. prevent 아니면 protect 아니면 save 아니면 stop 아니면 prohibit 그 다음에 keep 그 다음에 forbid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명사 이렇게 들어가면 뒤에 from이 나왔을 때 뭐 명사가 들어가든 뭐 아니면 그냥 뭐 어떤 공명사 ing가 들어가든 뭐가 됐든 간에 전부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알겠죠? 단 어떤 얘기할게요. 예방하다, 보호하다, 지키다, 멈추다, 금지하다, 지키다, 금지하다. 하나 더 쓸게요. 아까 우리가 나왔던 then 이것까지. 기억 안 나고 들랑 잘 필기해 놓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문이 어떻게 계속 우리가 금지하다 막각하는 거는 공통적으로 이 동사들을 많이 이용하고 뒷구조가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뒷구조가 그림자다. 이 책은 그림 그리는 책이 아니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현명한 쌤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 도원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왜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 우리 도원이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 예? 아니에요. 자, 껐다가 나머지 두 짐은 바로